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올해로 5년째. 이게 참 나는 이 손님이 오면 좀 조심스러워요. 입은 근질근질하고 말은 해주고 싶고 또 본인이 또 모르는 상황을 또 말을 하면 또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뭐 아저씨들도 찾아오고 뭐 엄마들도 찾아오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하는데 뭐 좀 그래도 나온 대로 말할게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요 본인 우리 기준님은 본인은 크게 문제 있거나 이런 게 없는데요. 첫 번째는 두 분이 서로가 결혼하기 전에 인연이 잘못돼서 잘못 만난 거고요. 두 번째 이 남편분은요 본인 말고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요? 예, 저 뚜렷하게 보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거 뚜렷하게 이 대주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이 본인 말고 여자로 인해서 구슬, 시비, 망신 어떻게 보면 간제. 자, 간제라는 거는 본인하고 나중에 무슨 이혼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여자하고의 무슨 이 뭐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좋아요. 이 맞죠? 뭐 있죠? 이분. 아, 선생님 지금 가슴이 떨려가지고 뭐 저러고 진짜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조금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진짜 정리가 안 되네 정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뭐 제가 이분이 뻔히 다 보이니까 그냥 뭐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아니 이게 진짜 뭐 숨길래 숨쉬고 보고 답답해서 왔는데. 예. 남편이 바람 피우죠. 아, 선생님 이게 괜찮아요. 점집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런 게 엄마들 오면 남편부터 바람 피우고 뭐 이런 문제 외도 불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와요.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사실 이게 여자 문제는 여자 문제거든요. 예. 여자 문제이기는 한데. 예. 이게 이런 경우가 있으려나 싶기도 하고 내가 진짜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손을 벌리고 뭐 도움을 청할지 몰라서. 예. 아니 이게 남편이 고백을 했는데. 예. 나한테 고백을 하는데. 뭐 잘못된 거를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고백을 하는데 세상에 그게 나보고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지가 싼 똥을 내가 치워야 되냐고. 그러니까 바람은 지가 펴놓고 이게 지금 수습이 안 되니까 우리 기준님 보고 정리를 해달라 이 말이네. 네.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속에서 열은 나는데 이거 그냥 이 연놈을 그냥 둘 다 그냥 죽여버려야 되나. 지금 누구부터 지금 죽여야 되나. 내가 지금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뭐 내연애를 정리하고 안 정리하고를 떠나서 뭐 두 사람이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정리하더라도 두 사람 저는 뭐 이 바람 부분이 아니래도 두 사람은 일단은 끝까지 가는 걸로 저는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참고 살았죠. 예. 진짜 뭐 이래도 저래도 참긴 내가 많이 참고 사는데 그래도 이게 가족이고 남편이라고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누가 살다 아우 정말 어디 가서 누가 말도 못하고 답답해서 내가 진짜 죽을 지경이라 내가 찾아왔어요. 그래 그 내연녀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만났습니까? 아니 선생님 근데 내가 또 그 여자랑 내가 또 통화를 했다. 아 통화했어요? 남편이 이 새끼가 전화번호까지 주면서 정리를 해달라는데 내가
내가 소주 한잔 먹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 예. 정말 기도 안 차는 게 이 여자가 나보다 더 오래됐네. 나는 지금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예. 이 여자는 뭐 만난 지 한 7년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결혼 전에부터 만난 여자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완전 미친놈이네. 그냥 뭐 이거 뭐 이거 저거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혼하이소. 이 사람이 자 나 분명히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혼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두 사람은 인연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끼리 만났고요. 두 사람 다 못 삽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기준님은 그나마 이렇게 사주 높은 거에 치고 비해서는 그나마 괜찮지만은 이 남자는 1부종사 2부종사 뭐 다 안 돼요. 여자 계속 있어요. 이 여자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여자. 응. 그거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맞죠? 뭐 이렇게 잠깐 만난 거는 실수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결혼 전부터 이렇게 몰래 만나면서 본인한테 이렇게 또 결혼도 하고 아니 내가 우리 부모님이 조금 주신 게 있어가지고 내가 사실은 우리 남편 만날 때 내가 뭐 선물도 좀 차도 하나 사주고 막 그랬지 그랬는데 일단은 결혼은 나랑 했는데 이게 나보다 더 오래 만난 여자가 있다고 하니 미친 새끼네. 차도 사주고 거래해 줬으면 잘해야 될 거 아이가. 벗고 댕겨야지. 결혼은 나랑 했는데 이렇게나 근데 그걸 또 나한테도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내가 더 지금 얼척이 없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성향 자체가 남편보다는 좀 강하고 똑부러지는 성향이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두 분 팩트는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선생님 근데 나는 네. 우리 남편이 네. 또 막 없고 이러면 네. 막 헤어진다고 하면 네. 난 좀 슬플 것 같거든요. 어떡하지 이거를. 뭐 슬퍼요. 남자 만나면 되지 그러면 또 괜찮은 사람. 외롭다 이 말 아닙니까? 슬픈 게 아니라. 아니 나는 근데 또 다른 남자는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있는 남자를 갖다가 용서를 해주고 같이 살 자신이 있습니까? 이 남자하고 살려면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될 건데.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만나러 왔죠. 저는요 이렇게 무슨 합의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또 합의를 붙이고 또 잘 살게끔도 해주고 하는데 두 분 자체는 할 수가 없어요. 이혼이 답입니다. 이혼이. 알았지? 정말 화가 나서 진짜 그냥 다 그냥 집에서 내쫓아버릴까 이 생각도 하는데 근데 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렇게 본인이 가슴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해줘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일이 또 생깁니다. 무조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 뭐 물론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겠지만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알았지? 예? 네? 정리를 하는 게 진짜 그게 아이 그게 답이라니까. 뭐 자꾸 뭐 물어봤습니까? 그게 답이에요. 본인을 위해서 점을 봐주는 거지 본인 남편을 위해서 점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내한테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인연이 돼서 점을 보면 할머니가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건데 맞죠? 선생님 우리가 네? 그러면 네. 아니 난 참 이게 네. 그래도 우리 남편을 막 좋아하고 하는데 아기가 안 생기고 이런 것도 그러면 네. 다 이게 뜻일까요? 뜻이 있는 걸까요? 다
뜻이 안 있겠습니까? 삼신전에서 아기를 안 만들어 줄 때는. 맞죠? 아무튼 마음 잡으시고요.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남자는 고쳐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고쳐집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